삼척 씨가 2024년도 주요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수 삼척시장은 오늘 오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 등을 만나 원전 해제부지 힐링 네이처랜드 사업과 수소 내연기관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국비 58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삼척시는 앞으로도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공조체계를 유지해 국비 확보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